최근에 태연과 티파니가 몰랐어요. 굉장히 뿔이 나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야. 자기 얇게도 남아있는데, 뿔이 나서. 네. 되게 싸웠다면서요. 정말 그때는 저희도 옆에서 아무것도 옆에 했어요. 있었지? 네. 진짜 여기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저희는 뭐 난리 난 줄 알았죠. 어제 최초로 소녀시대도 욕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아, 저희 말고 제시카예요. 제시카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해요. 제 멤버들한테 욕을 하면 어때? 쓴소리, 쓴소리. 쓴소리란 표현을 쓰도록 했습니다. 쓴소리? 진짜 약간 고성이 오가고 성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 저희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누가 먼저 일단은 큰 소리 쳤어요? 태연이가. 네. 방송에 얘기할 단어인가요? 처음에 딱 언성 높이면서 던지는 단어가? 저희 욕은 안 했어요. 욕 아니에요? 네. 네. 뭐예요? 싸울 때는 야! 욕하지 않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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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언제? 어, 진짜? 방금 바삐님 잡았어요? 현아리 잡았어요? 아, 제가 태연 하나. 야! 이게 또 안 나와요. 어, 아, 방금. 제가 방금 봤어요. 긴장감인데요. 약간 정말... 그 톤이었어요. 네. 야! 야! 태연이 먼저 지른 거고. 태연이 먼저 야! 그런 티파니 어땠어요? 저 약간 왜? 약간 나? 약간 이랬어요.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파니가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던진 말에 아픈데, 그러니까 아플 때 서럽잖아요. 아픈데 그래서 이렇게 지른 티파니가 나? 그런 약간 반응이어서 전형적으로 싸움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 이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아? 이게 뭐야? 이러면 남자들 괜찮아. 남자들 절대 안 하죠. 야! 야! 어, 나? 나예요. 잘하는 애가 나라고 하기 전부터 나일 줄 알아요. 맞아. 한 두 번은 모르지 못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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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왜? 여러분, 이제 싸움이 안 되지. 그래서 언성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태연 씨가 예민하고 서운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가지고 이거 혼자서 방 안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터트리러 나간 거예요. 마음 먹고. 네. 그래서 갑자기 보자마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티파니는?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서 그때 미안하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약간 미안해! 이랬더니 진심이요. 안 담겨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미안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거네 이거네. 한번 해보세요. 야! 미안해! 미안해! 떨어져야지. 미안해. 진심 섞인 미안해 하겠습니다. 야! 아니요, 약간 제가 인상을 잘 찌푸리는 편이에요. 아, 미안해! 아이, 못 사는 얘기지. 아 붙이면 안 되죠, 안 붙이면 안 되죠. 아 붙이면 안 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안 돼. 원래 죽어주더라도 확 죽어줘야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살아온 아홉 명이 그러니까. 모여 살면 안 다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다툼이 없는 그룹은 사실은 뭐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그만큼 애정이나 그 정이 있어야 최초에 서로 예리한 각을 세웠던 다툰 사람 누구였어요?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소녀시대 아홉 명 구성됐을 그게 때 그게 있는데 처음에 좀 안 맞는 사람 안 맞아서 본인들끼리는 알 텐데 안 맞는 멤버는 없었고 서로가 안 맞는 건 아니고 뭐첫 트러블 다투거나 뭐 그런 적은 첫 있어요. 첫 트러블 효연이랑 누구랑 나도 효연이 일단 효연이는 맞네. 지나간 일이니까 효연이랑 누구랑 저도 태연이랑도 싸웠고요. 수영이랑도 싸웠고 제시카랑도 제시카랑도 최근에 제시카랑도 싸웠고 지효씨 제시카랑도 싸웠어요 최근에. 제가 쓴소리여가지고 쓴소리 자 여기서 쓴소리 완전 써 많이 쓴소리 완전 써 쓴소리를 했구나 약간 좀 격소리 목소리 내다가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쓴소리 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요 저희가 둘이 마지막에 그러면 막 서로 그냥 막 서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다가 서로 울고 서로 막 울다가 끝났어요. 뛰어들면 얘기는 이거 아 진짜 주먹 주고 싸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숙소에서 주먹 우려해서 왜 몰라? 난 네 얘기는 내가 진짜 때려 나 있어. 야, 효연 손 봐서 그 주먹을 이렇게 앉고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맞을 뻔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눈치를 큰 거잖아. 아니 아무도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둘이 진짜 무서웠어요. 저 진짜 효연이 말렸어요 뒤에서. 그날 차에서 내릴 때 너도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차에서부터 이어졌던 건데 소리 약간. 네, 그 다음에 방문이 효연이는 현관이고 저는 맨 끝이에요. 확 서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문 열고 나온 거죠. 왜냐면 그 상황이 끌라고 이렇게까지 크게 싸우진 않았죠. 자, 제시카, 제시카 미국에서 할 때 맞짱이란 단어. 맞짱 뭐라고? 붙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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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로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 상황을 그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성을 찾았구나. 그래서 막 둘 다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싸움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싸우지 않으면 담아두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니콘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잘 싸워. 다툼이 다 남은 동물이 그 신화 속에 나와 있어요. 뿔이 찌르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럼요. 나중에 죽으면 화나면 뿔 빼가지고 뿔 이렇게 치고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툼 이후에 허심탄회한 토크 타임을 가졌다고. 5분 토크. 그건 자주 가져요. 아, 좀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야 우리 회의 한번 하자. 요즘에는 많이 네, 못하는데요. 네. 데뷔 초반이랑은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요, 저희 한 일본 투어 때까지는 계속 항상 붙어 있으니까 자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 오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라. 아, 요즘에는 메신저로 해요. 아, 메신저로? 방일야식의 채팅방이 있어요. 아, 자기들끼리? 네. 약간 다투는 것도 메신저로서 다투더라고요. 이모티콘 보내가면서? 네. 근데 점점점 네. 헐 이런 거. 요즘 이모티콘도 많아서 싸움이 좋아. 그러니까요. 이 빨간색 얼굴 이렇게 생겼어. 그렇군. 아니 그럼 모르는 애는 나 이 동그라미 뭔지 알죠? 요 이런 이모티콘 딱 하나 보내요. 나? 야 지진이 안 당겼잖아. 글자가 또 이렇게 쓴다? 미안해 느낌표 다섯 개. 미안해. 아니, 미안해. 미안해. 맞아. 메시지가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특히 메시지 또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래 이 감정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점점점과 몇 개와 이게 눈썹이 없으면 얘 좀 화났나?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어. 제가 땡스트를 쓰는데 좀 길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길게 쓴 거예요. 근데 말보다는 이모티콘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모티콘으로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되게 그거 해줬어. 그럼 저쪽에서 고마워인데 진짜 글씨만 고마워 오면 그럼 안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그러면 점점점 뭐 이거 막 다 있어야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얘 고마워 하는 건가? 안 고마운 거야. 그렇죠. 연인끼리도 그 문자로 싸우면은 더 격하게 가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 느낌표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뭔가 화났구나, 기분 나. 되게 냉정하게 말하는 좀 많으면 되게 슬프구나. 맞아, 맞아. 아무것도 맞아. 없으면 그냥 감정이 없는 거. 실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점점점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점점점 좋아하는데? 네, 점점점 좋아하는데 밥 네. 먹었니? 슬퍼. 아니, 아니, 슬퍼. 언제 집에 오니?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딴 데 들어가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 이름 이런 거 찾아둬야 돼. 되게 무서워.